영체체험담 꽃나무님 사연입니다. 헤라님께 영체를 받았지만 꼬물꼬물과 진동으로만 느끼고 있어 큰 영체감을 느끼신 분들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제 꿈에 헤라님께서 눈부시게 큰 흰색 꿈 같은 영체를 제 허리로 쑥 넣어주셨고 허리에서 시원하게 팡팡 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제가 20대에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허리 명약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제 왼쪽 고관절이 거의 안 펴지고 왼쪽 눈도 눌려 짝눈이 되어갔는데 지난달 사랑 세션에서 헤라님께서 남자에게 다 뺏긴 여자 마음 천도해주시니 왼쪽 고관절과 눈이 펴지고 있습니다. 영체께서 제게 성형과 정형을 해주시네요. 주말이면 더 아프신 엄마께 전복죽, 미역국 이것저것 요리를 해드렸는데 엄마 결혼 전에 돌아가셔서 외동딸 산후조리를 못해준 외할머니 한이 지금 대신 풀어드린다는 느낌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. 예전에 불교 명상을 할 때 약간의 오르가즘을 느끼면서 이래서 스님들이 결혼 안 하시고도 사시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헤라님이 말씀하신 영체, 우주와의 섹스입니다. 우주에너지인 영체를 나눠주시고 사용법을 가르쳐주신 헤라님 정말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. 헤라님을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 영체의 축복이셨습니다. 우주와 조상과 저를 관통하는 찐수 열심히 따르겠습니다.